아니, 추석 때 뭐 하셨어요? 표정. 추석 때 뭐 해? 아, 송편도 하고, 전도 하고, 나물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야채도 하고, 홍어찜도 넣고, 소란도 끓이고. 식혜도 하고, 물김치도 하고, 제사장에 놓을 건 다 해야지. 근데 좀 쉬우게 했지. 하다가 짜증나면 한 가지 빼놓고. 이 들어왔다. 석희 어디 갔지? 석희? 석희 싫은가 봐 도망갔어. 뭘 갖고 와? 꿈에 볼까봐 무섭네. 아니 저렇게 이쁜 얼굴을 왜 그거를 쓰고 그래? 왜? 나 놀래키려고? 절대 안 놀라지. 왜? 안 놀랐다고요? 근데 징그러워. 그게 뭐야? 아 오늘 그 미국의 명절이 있는데 할로윈이라고. 제가 할머니 것도 준비해왔거든요? 뭐? 나 안 써. 뭐야 저거는? 그건 더 번뜩거리네. 해드릴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아 이거 할머니도 같이 즐겨야 되니까. 뭘 즐겨? 할로윈을. 뭐 만들어 놓고 혼자 끙끙대고 웃는 거야? 원래 할로윈 하면 호박이거든요, 호박? 호박? 네. 근데 오늘 또 호박 요리 한다 그래가지고 응. 기념으로. 어찌 그런 거 알기도 잘하네.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손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요즘 사람 이거 다 알아요, 할머니. 할머니 주걱, 주걱 이렇게 들어봐요. 주걱? 정면 봐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하나, 둘, 셋. 오늘은 호박 넣고 민어 넣고 호박 조림을 할 거야. 민어 호박 조림. 오늘은 뭐부터 하면 돼요, 할머니? 오늘은 호박부터 손질하고 생선 두 번째 해놓고. 이런 큰 호박은 손질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응? 단호박까진 봤는데 응? 이건 또 처음 보네. 아, 단호박은 이제 이것같이 이렇게 많이 졸이는 건 못해. 흐물흐물해서 으깨져서. 이 섬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네. 있지? 네. 그래서 요거는 조림이 맛있게 될 수가 있는데 단호박은 이렇게 뭐 살짝 진한 요리 정도.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손질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내가 요거를 미리 긁어놓은 건데 씨하고 엉켜진 속이 있어요, 이게. 네. 근데 그게 물이 질질 흘러. 물이 흐르면 이 호박은 잘 썩어버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박박 이렇게 긁어서 여기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 살이 보일 때까지 이거를 훑어야 돼. 네.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그냥 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질, 질 자루로 딱 이렇게 만들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미련스럽게 이게 안 나올 때는 이 손으로 아~ 이 칼로 깎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 네. 그지?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서 이걸로 긁기만 하면 되잖아. 감자 칼로? 응. 이렇게. 얼마나 잘 까져. 이거 하면 안 돼요? 해요. 여기다 놓고봐. 어떻게 이렇게 넓어? 뭐야? 왜 넓어? 뭐야? 칼에 문제 있는데? 기운이 너무 세서 그래. 뭘 문제 있어. 이렇게 잘 까져. 아이고 참나. 아휴. 아이 칼이 안 들어. 자 이놈이 돼. 이렇게 안 다치게 조심해. 네. 아 뭐 원래 요리하면서 피도 살짝 봐야 이렇게 배우고 그러거든.
이 골 있는 호박이 맛있는 거라서 이렇게 먹기는 힘들어도 평범한 거보다 이렇게 골이 있으니까 까기가 좀 힘들잖아. 제가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면서 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뭐? 할머니가 기운이 좋으셔. 기운? 네. 기운 빼놓으면 시체지. 그거라도 가지고 유지해야지. 네가 갖고 다른 데도 들어가서 심없어 죽었는데. 이걸 그냥 쓱쓱 하시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됐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1인용 식으로 이렇게 잘라. 1인용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음식 좋게 이렇게 이게 1인용 하면 안 돼요? 아이 참 그렇게 너무 막 그냥 내 질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게 두꺼우니까 양념이 잘 안 배. 그치? 배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 칼집이 이렇게 들어있지. 네. 그럼 양념을 여기로 배라고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거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이거를 내가 내장을 다 빼고 네. 소금 간 살짝 해서 어저께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6시 해 떨어질 때까지 이거를 말린 거야 이렇게. 근데 왜 말려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요 말려야 요것도 탱글탱글하고 여기다 또 오래 졸여야 되기 때문에 말른 게 더 맛있어. 안 그러면 이게 흐물흐물하잖아. 이제 생선을 이렇게 토막을 치면 네. 뭐야 다 뜨거워. 그러니까 요런 거 졸이고 위에다 얹어서 찔 거 양념 얹어서 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떠야지 이거를. 이렇게 어스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럼. 보통 다 이렇게 자르는데? 아 그렇게 안 자르고 싶은데. 근데 뭔가 지금 여기 뭔가 쫀득쫀득해 보여. 그러니까 살이. 이게 맛있어. 이렇게 해서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넣어. 밑에다가 깔아요? 그럼 맛있겠어 맛없겠어? 맛있겠어. 맛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양념을 미리 해놓고 내가 저걸 할게. 된장. 응. 이거는 고추장. 한 숟갈씩? 응. 요거는 마늘 듬뿍. 생강도 아, 생강은 싫어요. 이것도 생강도 어디가 넣어야 돼. 아니 생강 조금. 생강 이게 생선이기 때문에 넣어야 돼요. 후추 약간. 후추 맛. 슬기름 두 큰술. 고춧가루 적당량. 간장. 응. 다시마 물이에요. 응. 다시마 물을 넉넉히 해가지고 요거를 싱겁게 해서 조금 덜 넣어. 나보다 덜 넣어야 돼. 나는 이게 내 양념에 맞으니까 넣지만 엄마들은 내 양념이 아니잖아. 덜 넣고 해서 얹어서 한 소끔 끓인 다음에 간 보고 싱거우면 거기서 추가로 이제 넣는 거야. 그래야 그게 딱 맞는 거지. 이렇게 했지? 네. 여기에다가 요 양념을 조금 넣어. 이따 먹어보면 아 호박조림이 요 맛이었구나. 근데 지금 된장 냄새밖에 안 나요 양념에서? 아이 맛있어 걱정하지 마. 맨날 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해봐도 해서 주면 맛있다며. 이제 생선은 넣고 이제 이렇게 넣지. 됐지. 맛있겠어 맛없겠어? 맛없겠어. 응? 맛없겠어. 응? 맛있겠어? 아 기분 나쁘다. 이제 여기다 이제 지금 내가 생새우를 넣으라고 그랬지. 생새우를 요 위에다 이렇게 뿌려. 이따 요거 먹어보면 아주 또 달짝지근하니. 이렇게 이 전통 음식은 모양이 없어 모양이. 색깔도 이쁘지도 않고 우중충해. 그렇지만 요 깊은 맛에 얘는 반하는 거야. 이거 양념 바로 다 쓰시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예쁘면 이쁜가 본다고 그러지. 얼굴 값한다고? 얼굴 값한다고. 얘도 너무 우아하면 전통 음식이 안 맞아. 전통 음식은 왜요? 전통도 이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맛이로 쇼부를 봐야지. 얘 전통 쇼부요? 음식은 전통 음식이라면서 맛을 쇼부를 한다고요? 얘는 그렇게 할머니 이건 좀 아주 맛이로 얘는 쇼부를 봐야지. 이쁜 걸로 필요 없어. 이제 불을 먼저 켜고
이제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이따 끓으면 이렇게 위에다 쩐지기도 하고 이제 그 빛깔도 보고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닫아놓고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한 25분 내지 30분은 끓여야 되니까. 센 불로? 센 불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호박이 단단해서 그런가? 아니 안에는 안 단단한데 껍질이 단단하지. 아. 할머니 이번에 명절 때 음식 많이 하셨어요 또? 아유 나는 직업이 음식하는 직업이니까 많이 해야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떡 한 마리. 에? 떡 한 마리. 8kg. 에? 딸이 8kg. 떡을 8kg를 하셨다고요? 무슨 떡을? 통째로. 그래도 모자라도 나눠주다. 혼자? 응. 혼자? 응.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 도와주러 온다는 거를 내가 네. 늦게 오라겠어. 오면 더 못 오니까. 왜요? 아 정신없어서 더 못 해요. 지금 끓이시다 같이. 아 할머니. 그러면서 분명히 또 이렇게 놔야 돼. 우리나라 음식은 이렇게 또 충충하니까 얼떨결에 해줘야 돼. 아니 근데 할머니 음식 보면서 고명의 중요성을 알았어. 그럼 비주얼이 확 달라져. 냄새가 달라졌어 벌써. 이제 다 됐는데. 망고 같아, 망고. 다 됐습니다. 일단 호박만 먹어볼게. 호박만 먹어도 맛있어. 비빔면 더 맛있어. 뭐? 아 왜 내가 거짓 내가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와. 맛있지? 이거네. 응. 이제 보약이 따로 있어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고. 아니 엄청 달달해. 그리고 지금 진짜 딱 적당히 물렁물렁하고 아까 그 된장이 달짝지근하게 배어가지고. 호박에다 딱 비벼서 넣어. 내가 그럼 하나 딱 올려놔둘게. 같이 먹어봐 또. 아, 내 입이 먹는 것도 할까? 먹는 것도 딱 이렇게 가르쳐줄게. 민어를 할머니가 말려놨잖아요. 간을 살짝 해서. 그래, 부서지지도 않고 훨씬 더 쫑쫑하네. 할머니 저 오늘 잘 먹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할로윈이니까 이거 한번 더 주면 나를...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해주실 수 있죠? 해야지. 사람은 해야지. 또 석개가 하라고. 해야지. 나무 웃음을 준다면 해야지. 할매 순이의 밥상 다음에 또 만나요.